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 일찍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구할 때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신 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발 씻기는 일은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맞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어떤 구절이,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그 단어 구절 하나 찾아보는 거죠.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랑.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당연히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역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사랑이고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도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하루 전날 사건을 기록한 건데, 목요일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자, 내일이면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1절에 그 마음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 오실 때도 사랑으로 오셨고 세상을 떠나실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떠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끝까지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마지막 남은 것을 다 주는 그런 마음이죠. 마음을 탈탈 털어서 가진 사랑을 다 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겁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받았으니까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만난 말씀 찾아보면 저는 마귀라는 단어의 밑줄을 쳐봤습니다. 마귀라는 단어 2절에 나오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데 마귀 역시 끝까지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찾아보니까 마귀라는 단어가 성경에 37번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단어는 102번, 사탄이라는 단어는 49번, 다 합하면 188번이나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가 존재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뭐 내 눈으로 마귀를 보았다 안 보았다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고 경험이 다르죠. 우리의 눈은 진리가 아닙니다. 눈은 우리를 속이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성경이 진리죠. 우리는 우리의 경험보다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188번이나 마귀가 나오니까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상상이 아닙니다. 뭐 전설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마귀는 성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입니다. 마귀가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삼키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삼킬까요? 생각을 통해서 침투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전에는 그 선악과를 보아도 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찌 된 일인지 갑자기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생각을 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오늘 성경 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 마귀가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됩니다. 뭐 생각은 자유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사람을 만드는 거죠.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미운 생각, 교만한 생각, 음란한 생각, 속이는 생각 등등 나쁜 생각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대문을 열고 강도와 도둑을 집안에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도둑은 재물만 도둑질해 가지만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마귀에게 내주었습니다. 그 결과 마귀의 종이 된 거죠. 그 결과 가룟 유다의 인생은 비참하게 자살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해치는 자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저는 오늘 성경에서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당시 발을 씻는 일은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선생님인데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목적 첫째는 회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회개에 대하여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회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발을 씻는 회개가 있고 목욕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발을 씻는 회개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반복하는 회개입니다. 목욕하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되고 발은 매번 씻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 번만 하는 회개. 이 회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다 죄를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영접기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는 기도.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보죠.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오늘부터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인데 이것은 일생에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 몸을 목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반복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반복하는 회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지을 때 이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다시 목욕을 해야 하나요?
다시 거듭나야 하나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목욕을 한 번 한 사람은 그걸로 됐고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한 번 하는 회개와 계속 반복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한 번 하는 회개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회개죠.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는 회개입니다. 비자녀에서 자녀가 될 때 하는 회개, 이 회개는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반복하는 회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친밀함을 위한 회개입니다. 그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노예나 종이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자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 발은 씻기지 못한다 그랬죠. 8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단호하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의 발을 못 씻게 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8절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예수님 그렇다면 아예 몸까지 온 몸을 씻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신 거죠. 10절 보시죠.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욕은 구원을 말합니다. 목욕한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을 말하죠. 그 후에 또다시 거듭날 필요는 없습니다. 또다시 구원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해도 또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발만 씻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발만 씻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피로 목욕하는 단계. 목욕을 하면 근본적으로 깨끗해집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원수에서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녀라 해도 멀리 있는 자녀가 있고 가까이 있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자꾸 지으면 아버지로부터 멀어집니다. 죄를 회개해야 아버지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매일 손발을 씻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발을 씻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이 단계는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아까 목욕하는 단계는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욕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 발을 씻는 단계는 신분의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더욱더 아버지와 친밀해지기 위한 거죠. 계속 범하는 죄를 계속 회개해야 씻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매일매일 발을 씻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우리가 매일 죄를 지으니까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1일부터 이제 BB에서 시작하는데 25일까지 우리 아이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많이 다운됐습니다. 이번 BB에서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BB에서 21일부터 시작할 때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지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시험이 있고 코로나 사태가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한번 목욕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매일매일 회개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깨끗한 상태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에도 민감하고 작은 죄도 견디지 못하고 깨끗하게 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